조민 씨. 입학 취소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이의 제기를 했는데 권익위가 이걸 기각했습니다. 입학 취소는 정당하다라는 거죠. 행정심판 제기했지만 권익위가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아, 조민 부산대 입학 취소 관련 첫 공적 판단이 나온 겁니다. 이 말인 즉슨 입학 취소는 정당하다라는 권익위의 유권 해석이 나온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의사 면허는 어떻게 되느냐. 최종 선고 전까지는 부산대 학적 의사 면허는 유지된다라고 합니다. 김수영 교수님, 권익위가 조민 씨의 이의 제기를 이제 기각한 거군요. 권익위의 판단은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 부산대에서 입학 취소를 했던 것이 부당하다면서 이제 행정 심판을 제기했거든요. 아셔야 될 게 행정 심판하고 행정 소송은 다른 겁니다. 네. 행정 소송은 법원에다가 제기하는 거고요. 행정 심판은 법원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판단을 내려줄 테니까 이 결과를 가지고 합의해, 이제 이런 거거든요. 왜냐면 너무 소송을 남발하면은 이제 낭비가 심하니까. 그래서 이제 권익위의 행정 심판을 제기를 했죠. 그랬더니 권익위에서 부산대의 입학 취소는 정당해라고 이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조민 씨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게 된 거죠. 그러면 저는 좀 궁금한 게 왜 행정 소송을 이미 냈는데 또 행정 심판을 또 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차피 법적 구속력은 행정 소송 결과가 있어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권익위 위원장이 전현희 위원장이잖아요. 굉장히 정치적인 인사로 여러 가지 논란이 됐었죠. 그렇다 보니까 제 추측컨대는 조민 씨가 만약에 행정심판을 권익위에 제기를 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그리고 이제 어쨌든 받아들여지면. 민주당 인사가 어쨌든 지금 권익위원장으로 있으니 조민에게 더 유리한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이 결과를 가지고 부산대에 가서 이것 봐라, 행정심판 결과 취소가 부당하다고 하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했는데 의외로 권익위에서는 아니다, 부산대의 입학 취소는 정당하다는 결과를 내온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부산대가 오히려 이걸 근거로 우리의 입학 취소는 정당했다는 걸 역으로 주장할 수 있게 돼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공적 판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은 조민 씨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 이 참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누누이 생각컨대 굉장히 똑똑하고 총명한 아이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굉장한 큰 복인데 아이들의 앞날을 오히려 치맛바람을 휘날리는 부모들이 망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수없이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깝군요.